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읽기 쉬운 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반 도서를 읽기 어려워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인데요. 지난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읽기 쉬운 책 12종을 발표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보성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입니다. 예, 어떤 책들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의 자료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대체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읽기 쉬운 책은 발달장애인의 문해력 수준을 고려해서 문장 표현과 길이, 단어를 수정하여 재출판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2종, 15책을 제작하여 발달장애인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100개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미 현장에는 배포가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완성한 책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네, 책 제작에는 언어재활사, 특수교육 전문가, 책에 직접 제작한 저자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특히 1차로 완성된 책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제작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발달장애인이 직접 검증에 참여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남다르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읽기 쉬운 책이 기존에 나왔던 다른 책들 일반 도서와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읽기 쉬운 책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는 Easy to Read Book이라고 다양한 주제 분야의 책들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읽기 쉬운의 의미는 책을 읽는 독자의 문해력 수준에 따라 책의 문장과 구조를 변화시키고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미 오리라는 단어보다는 엄마 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지시 대명사를 사람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연결된 복합 문장을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내용으로 수정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읽었는데 정말 쉽게 다양하게 좀 풀이해서 많이 쓰인 표현이 많이 눈에 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쉬운, 정말 읽기 쉬운 책입니다. 책을 만드실 때 가장 좀 중점에 두셨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국내에서 출판되는 읽기 쉬운 책은 출판사와 저작권 협의 문제로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 도서, 소설책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수량도 매우 조조하였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발달장애인에게 최신의 인기 도서와 다양한 주제 분야의 책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행히 책을 저술한 작가님과 출판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읽기 쉬운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책을 문해력 수준에 따라 레벨 2, 레벨 3로 각각 만들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기의 문해력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레벨 2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며 레벨 3는 문해력 중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의미합니다. 책을 읽는 독자가 자신의 문해력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 읽기 쉬운 책 안에서도 그 독자 입장에서 네. 수준에 따라서 단계가 나눠진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 실제로 책을 받아든 그 장애인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의견은 발달 장애인이 자기의 손에 책을 들고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다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읽고 이해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책을 보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했다는 점에서 저희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경우는 다음에도 꼭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발달장애인 가족분 역시 그동안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없었는데 같이 읽게 되어서 감사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새로운 경험,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참 와닿습니다. 네. 보람도 있으셨을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 출판은 아무래도 일반 도서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현실이겠죠? 네. 네, 매년 우리나라에 출판되는 판매용 도서는 약 5만 8천 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대체 자료는 연간 1만여 건 수준으로 약 18% 수준입니다. 미국, 영국, 외국의 경우는 한 30% 수준이며 우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도서관 자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판 단계부터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을 작년에 제정하였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릴 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책 한 권이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읽기 쉬운 책 제작이 그 의미를 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읽기 쉬운 책 제작 과정과 보급에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읽기 쉬운 책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문해력이 부족한 국어학습자와 학생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책임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도서관 자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판사와 정보 생산 기관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할 텐데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